우리는 보통 삼국지를 역사서가 아니라 게임이나 만화 같은 매체를 통해 먼저 접했기에 지략이 뛰어난 책사나 통솔력이 우수한 장수들의 재능만을 높게 치고 조식과 홍융처럼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으로 그 이유에 대해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한나라는 각 지역마다 방언이 자리 잡고 있어 양웅이라는 사람이 방언이라는 책을 저술할 정도로 지역마다 발음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유주 탁군 출신인 유비와 양주 오군 출신인 송권은 말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다른 지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고 할 수 있었는데 특히 글을 잘 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호족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 높은 명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아들인 조창이 독서를 하지 않고 무예만 단련하자 기마술과 검술이 뛰어나봤자 필부로 쓰일 수밖에 없으니 책을 읽어야 한다고 꾸짖으며 강제로 책을 읽게 했고 원소와 유표가 장자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아 패망한 것을 보고도 장자인 조비와 압도적인 문학적 능력을 보여주는 조식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삼국지 시대에는 글을 잘 쓰는 게 최고의 재능이었고 사실 글을 잘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 서적에 통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 따지면 사법고시 시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삼국지에서 글을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림은 서주 광릉 출신으로 서주 지역의 명사였기 때문에 하진의 부름을 받아 그의 주부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당시 하진은 십상시를 죽이려 하고 있었으나 여동생인 하태후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는 사방에 있는 맹장들을 수도로 불러 하태후를 협박하고 위협해 그녀가 십상시를 죽이는 일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진림이 하진에게 주역에서는 사슴 사냥에 나섰는데 몰입꾼이 없다고 하였고 속담에는 눈을 가리고 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미물 또한 뜻대로 속일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의 큰일을 어찌 속여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황제의 위엄을 총괄하고 병권을 쥐고 있어 영처럼 달리고 호랑이처럼 걸으시니 노폐하는 것도 납계하는 것도 모두가 장군의 마음에 달려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행하는 것은 큰 화로를 휘두르다가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렬한 천둥과 벼락처럼 일어나서 고난을 행사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도리에 부합하는 것에 위배되더라도 하늘과 사람들이 순응할 것인데 지금은 반대로 그러한 날카로운 무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군이 한데 모이게 되면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데 이는 이른바 방패와 창을 거꾸로 잡아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므로 필시 공적은 이루지 못하고 다만 변란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는데 진림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진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침내 화를 불러왔으니 결국 하진은 십상시들에게 암살당하고 하진이 불러들인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진림은 난이 일어나자 기주로 피난을 갔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원소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진림은 글 쓰는 실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원소는 그에게 글을 쓰는 업무 전반을 맡깁니다. 그래서 장홍이라는 인물이 원소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원소는 그의 성을 포위한 다음 투항 권유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쓴 사람이 진림이었습니다. 건한 4년 원소와 공손찬의 전투가 막바지로 접어들어 원소는 역경을 포위해 맹공을 포부었고 이에 공손찬은 자신의 아들인 공손석을 흑산적 두목인 장현에게 보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장현과 공손석의 지원군이 오고 있을 때 공손찬은 다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지원군이 북쪽 습지에 매복한 뒤에 불을 일으켜 신호를 주면 자신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와 원소와 결판을 짓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려 했으나 원소군의 척후가 그 서신을 가로채는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원소는 공손찬의 계획을 역이용해 그를 크게 무찔렀는데 헌재 춘추에 따르면 원소는 공손찬의 서신을 조작해 장현 등의 지원군을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고 이때 서신을 조작한 사람이 바로 진림이었습니다.
원소는 조조를 정벌하기에 앞서 친림을 시켜 조조를 비판하는 경문을 쓰게 했는데 친림은 조조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친인 조숭과 조부인 조둥까지 신랄하게 시보댔습니다. 친림은 경문에서 사공조조의 조부인 조둥은 예전에 중상시였는데 좌관 소왕과 함께 요어를 만들어 탐욕을 부리고 난폭하게 굴며 풍속을 해치고 사람들을 학대했다. 부친인 조숭은 조등에게 양자로 길러지기를 구걸하였고 금과 보물을 수레시로 권문세가에게 뇌물로 주고 삼공의 벼슬을 훔쳤기에 중기가 뒤집어 엎어져 망하게 되었다. 조조는 고자에게 팔려간 양자가 추악에 남긴 자로 본래 아름다운 덕이 없고 경솔하고 교활하며 무기를 제멋대로 휘두르기에 난을 좋아하고 재앙을 즐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도에서 벌어진 원소와 조조와의 싸움에서 조조가 승리를 거두었고 원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으니 진림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원소가 죽은 뒤 진림은 원소의 삼남인 원상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그는 최엄이 원상의 등용 제의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구명해 주었고 훗날 원상이 조조에게 항복을 구걸할 때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씨가 패망하면서 진림은 조조에게 기부했는데 이때 조조는 진림에게 경이 옛날에 권초를 위해 경문을 썼을 때 오직 나의 죄상만 말하면 될 뿐이고 비방하는 것은 나 자신에 그쳐야지 어째서 위로 부친과 조부에 이르렀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진림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조조는 진림의 재능을 아꼈기에 더 이상 탓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명문선 44권의 내용은 당시 진림의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명문선 위원소격 예주에 따르면 조조가 진림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진림은 조조에게 사죄를 하며 화살이 활시위에 올라가게 되면 날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진림이 자신을 화살로 비유하여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자신을 화살로 묘사한 것 자체가 조조의 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에 조조는 진림을 용서했습니다. 조조는 진림으로 하여금 대다수의 문서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군사와 국정에 관한 글과 경문의 대부분도 진림이 썼습니다. 전약에 따르면 진림이 여러 글과 경문을 지어 초고를 완성한 다음 조조에게 바쳤는데 당시 조조는 늘 머리가 아팠다 멎었다 하는 두통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이날도 병이 도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진림이 보낸 글을 읽고는 돌연히 일어나서 이것이 나의 병을 낫게 하였구나 라고 말한 뒤 진림에게 수많은 재물을 하사했습니다. 따라서 진림의 글 쓰는 능력은 조조의 만성 두통도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였으니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림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들 중에는 조비도 있었는데 실제로 조비는 오질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진림 등을 오랜 친구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자신이 저술한 전론, 오질과 주고받은 서신 등에서 진림의 문장력을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진림이 조비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식은 진림을 좋게 보지 않았으니 전략에 따르면 조식은 양수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공장의 재능은 사부에 능숙하지 않음에도 스스로를 사마장경의 작품과 같다고 칭했는데 이를 비유하자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개를 그린 격이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 서신을 보내 비웃었으나 진림은 도리어 그의 문장을 내가 칭찬했다고 지어내 힘을 다해 말했소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쨌든 진림은 조비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더라면 조비 시절에도 중용 받았을 테지만 그는 아쉽게도 건한 22년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진림은 서주 광릉 출신이기 때문에 오나라의 중신인 장소, 장겐과 동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장소가 왕랑과 함께 옛 임금의 휘에 대해 논했을 때 진림 등이 이를 듣고는 장소를 매우 칭찬하며 훌륭하게 여겼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진림이 하북에 있었을 시기에 장갱이 지은 글을 읽어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내 고향의 장자강이라는 인물이 쓴 것이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장갱도 상부상조하듯이 진림이 지은 글을 읽고는 진림에게 서신을 보내 그의 재능을 칭찬했고 진림이 북쪽에 가서도 여전히 이름이 높은 것 또한 칭찬했습니다.
이에 진림은 장경에게 제가 하북에서 지내면서부터 천하와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글을 짓는 사람이 적고 문장이 간략하고 볼품이 없어 제가 걸출한 인물이 쉽게 될 수 있었으니 극가백에 이렇게 과분한 말을 받는 것이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며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진림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